때려 커킹 맞아도 죽고 용성 다시 한번 죽어. 이러면 시간 끌어요. 이러면 시간 끌어요. 지금도 토킥 디디티 다음에 1오른손이 절대 탐정이어서 아무것도 누르면 안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결국 로그를 깔아놓고 중단이었네요. 두 개입니다 진짜. 짬발. 이 짬발이 길죠. 근데 사실 무한 맵은 JDCR 선수가 또 좋아하는 맵이에요. 이 선수 무빙이 좋으니까요. 쿠니타? 아 이거 그렇죠. 상단으로 들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카운터가. 오늘 잘하네요 호구. 그래서 결국 또 이지를 선택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게임할지 선택인데 골반? 일단 밀어주네요. 천천히. 플러스가 애매하거든요. 확실히 JDCR 선수가 여기서 시동이 안 맞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2타! 낭만 마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무릉님 입고 계신 거 건더스팀 유니폼인가요? 정말 선수가 레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했죠? 용성으로 이제 와! 아 감사합니다 낭만 마루님. 국내 선수가 용성에서 끊었어요. DRX 네 일부러 끊었어요 저걸. 이거는 JDCR 선수를 리스펙했어요. 불수 맞을 수도 있다. 네 저거 분명히 타이밍 그 꼬우면은 안 된다라는 판단 했네요. 쫓아가면 와! 아 이건 크다. 자, 이러면서 선부가 2타까지 확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하다를 의식하고 있는데 그만큼 종래 선수가 지금 냉정함을 찾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종래 선수 무한맵에서 레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쫓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용성으로 견제를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가 숙제입니다. 사실 암호킹 입장에서 확 들어가서 잡고 싶을 건데 아 이거 발포 들기가 좀 애매했고요. 원투 안 들어가고 연차 풀 수 있나요? 아 이거 풀면은 종래 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 안 풀 수 있나요? 안 풀렸어요. 어우 머리야. 허킹? 이거 일반적인 패턴이죠? 네. 오 라마 2타? 레 안 쓰고요. 커킹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허쳐지지 않고 와 어떻게 이기나 피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답 있나? 불 쓰든 커킹이든 뜨는 순간 끝나니까 아까 여기서 기상 오른손 맞고 죽었거든요. 계속 도망갈 거예요 종래 선수는. 아 이거 깬데요. 늦었어요. 와, 이거는 종래 선수가 네. 정말 냉정하네요. 네 이거 2타를 참았어요 저거를. 이거는 JDCR 선수라면 2타가 나오는 걸 보고 뭔가를 때릴 수 있다 이 생각하고 리스펙하고 1타밖에 안 쓴 거예요. 네, 야 종래 선수의 노림. 저게 무한맵이라 낚였다란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JDCR 선수가 무한맵을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그리고 아머킹을 할 때랑 그리고 상대가 레이기 때문에 무한맵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아머킹이다 보니까 그 아머킹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원맵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원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머킹인데 네. 아니면 또 미시마 도조를 할 수도 있고요. 아 맞습니다. 미시마 도조가 이제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맵이죠. 그렇죠. 뭐 전 세계 철권 유저들이 좋아하는 맵이고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대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랜드 파이널은 그 맵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거는 사실 사원맵이긴 해요. 아머킹 입장에서 사원맵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원맵에 가진 그 화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종래 선수가 단단한 와 더 안전 혹시나 자기가 바닥에 떨궈지면 쉽지 않다 이것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한 평균적인 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 바닥이 있는 건 있는 건데 그 바닥이 내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께 되면 쉽지 않아요 또. 그렇죠. 레이도 뭐 아프게 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도망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도망가면 벽이 있거든요. 이제 등기로 벽이 가는데 아 서이태요 또 마지막 세트입니다. 오늘 대박이에요. 결국은 1대1이 되는군요. 연차? 연차면 적극적으로 씁니다. 이번엔 아 집어던지기. 이거는 웬만하면 풀기 쉽지 않죠. 용성? 이제 반대로 가야 돼요. 종래 선수가 이거 종래 선수가 쫓아가야 되는데 라마! 야 데미지 보세요. 오! 호영에서 이지 걸려고 한 거였죠? 이것도!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50대 50 확률 게임이에요. 날려주고 부상황이죠? 자 마무리 할 수 있나요? 또 강제이제예요! 용성? 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딜레이 줬다가 안 줬다가 와 결국 종래 선수 이게 50대 50을 확률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JDCR 선수가 이거 2타에서 끊고 횡칠 줄 알고 가다가 맞았어요. 그렇죠. 로하이? 저 자세 로하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에러퍼? 뭐야? 야 이걸 앞으로 딱 보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JDCR 선수가 마지막까지 침착하면서 역전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종래 선수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종래 선수도 이 노련한 선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용성 침착하게 중단으로 선해. 다시 용성. 네, 용성 잘 통하는데요? 아! 이거 질렀어요. 배가 아파요. 이러면 벽까지 가면서 우상을 챙길 수 있거든요. 자, 도원 날려주고 벽곰 때리면서 발기냐 기상킹 일반적인 선택인데 이거 푸싱? 다시 한번 네, 지금 흘리려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중간 2등이죠? 타이밍 그러는데 안 나왔다. 1타. 오히려 1타 다음에 자세를 잡으면서 역신기를 노렸는데 네. 후불 했어요. 저거는 행으로 피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오히려 알았다는 거죠? 네. 아하.
야 이거는 되게 강력한 수였는데 오히려 악수가 됐네요. 근데 이걸 불수로 때렸어요. 코킥도 아니고 기상어퍼도 아니고 불수로 때렸어요. 다시 한번 푹신류 음성 로브로 날렸어요. 아 근데 딜키가 다시 한번 더 오른발 허친 거를 불스를 노리고 있는데 종래 선수도 안 허쳐주고 있고요. 지금 종래 선수도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1타만 쓰는 거예요. 지금 JDCR 선수도 레이지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강제지 다 한다는 거거든요. 저것도 한 번 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레이지 만들어주면 위험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데미지 한 45분 끝나니까 어따 랑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패턴 이제는요. 다시 한번 과연 이지를 걸 수 있나요? 이지 강제 이지 이거 자 레이 자세 나왔어요. 아 어떻게 아 결국에 강제 이지를 걸기까지 상황을 종래 선수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가 자세 이지가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기술 힌트 없이 그냥 자세 잡고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거든요. 오리발 오리발 오지마 오지마 이거예요. 다시 한번 로하이 강제 이지죠. 아 그렇게 안 하고요. 젠트? 이러면 네. 통킥 DDT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로블러 때문에 안는 거거든요. 이거 연자 비트 과연 이번에 푸나요? 아 이건 못 풀죠. 힘들죠. 오다마자라 후기라든가 불스 맞으면 끝나요. 야 이타 드디어 나옵니다. 다시 연자! 풀나요? 뭘 풀? 아 일부러 하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아픈 거지만 풀기가 아유, 어렵거든요. 근데 레지 와 카운터 잡기였어요. 결국 JDCR 선수가 역시 샤이닝 이 승자가 비주얼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BHS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1세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영상 써야죠. 아 막혔어요. 근데 오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결국 끝이 네. 선다라는 거는 그날의 흥망성쇠가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막히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쓰자니 좀 무섭고 맞습니다. 지금도 안 잡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종래 선수가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근데 어이구 경찰 이 안 들어가고 이러면서 날려주고 선풍각 이타까지 확정해요. 기본 상태를 맞춰 선수가 이런 거 절대 안 맞는 선수인데 리더플라테랑 짱님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철권은 문은 DRP 메인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난 너무 상관없는데 추가 기술이 내가 저 아, 그래. 강점이죠. 오늘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기다 근데 이렇게 먹었냐고 나 보기 항상 이렇게 봤으니까 강한 콤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지선 잡을 수 있는데 일단 후선 청태는 참아주면서 기상 왼발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저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중단 비중을 좀 올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로하이 인타 막아버렸어요. 이러면서 각자 빌려주면서 누웠고요. 너도 이걸로 해. 이거? 지금은 전땡 선수가 이지선다가 막히다 보니까 조금 침착한 중단으로 선회해주고 있어요. 아, 전팅 선수 역시 플레이가 단조롭지 않아서 좋네요. 그러면서 날려주고 어떻게 보면 승류로 띄워주면서 벽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포용으로 와 이거 위험했죠? 아까 차라 뭐야 저거 살짝 지났습니다. 저 벤 스타운인데 왜? 그거 안 돼요? 발당장? 야 잘 피했는데 블랙을 했어? 강체가 아니고? 네. 블랙을 해버렸지. 어휴 후세트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2타 상단을 그냥 쓰면 분명히 앉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슬슬 벽입니다. 벽이에요. 이거 파크 조심해야 되고 망자네요. 발당장 조심해야 되고 강 나와요. 쌍장 나왔어요. 쌍장 나왔어요. 본보 보세요. 한 우와. 번도 이제 봤을 때 구엔발 커킹이라든가 레아 지를 수도 있어요. 자 길게 하고 레이지 참았죠? 로하이? 영리하네요. 마지막도 네. 혹시나 레이지 지를까봐 뒤로 한번 빠져줬고요. 그렇죠. 침착하게 레이지 드라이브 썼어요. 둘 다 이제 레이지 아츠를 배제하지 않았는데 8강 진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투에서 후리도 있거든요? 네 내일 오프라인 후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후상은 보고 용성? 도망다니면서 계속 눕고 용성 쓰고 한번 뒤돈 상태에서 이제 한번 걸 거거든요. 종래 선수가 자 점프 한번 하면서 숨을 고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이지를 걸어야 되는데 성공시킬까요? 늦었다. 네 플스 다시 한번 막혔어요. 마무리 되네요. 이러면 선수가 마무리인데 오늘 야, 어쨌든 JDCR 선수 이게 이지가 잘 안 통하는데 후선 전공태가 리턴이 너무 리스크가 그대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은 결국 아마 조금은 운의 관람은 어려울 겁니다. 네. 기상어플을 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라서 종래 선수도 후소 청구태를 바탕으로 역전하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프라인 내가 네. 앉아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벽에서도 기상 왼발을 맞을지언정 내가 후소 청구태를 내주진 않겠다는 의지가 살짝 보였어요. 맞습니다. 저기서 사실 기상어프가 막히더라도 12딜캐로 끝나긴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선택적인 문제인데 네.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선타가 안 통하면 본인 그냥 이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컨넥 차이지
뭐 그러면서 이 후소청 공개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중단에 깔지도 중요했고요. 이럴 때 보통 전팅 선수가 후소청 때 1타를 쓴다거나 네. 기상 왼발을 쓴다거나 선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답답할 때는 사실 줄리아가 호진주를 모르죠 아직 걸어요, 뭐 게임 끝난 것도 네. 아니고 그러면서 전질보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전팅 선수도 어느 정도 운영 풀어 나갈 수 있잖아. 안 들리죠. 일단 시장 맵으로 바꿔줄게. 안 들려? 거의 안 나왔어. 어 들린다 이제. 와 나 처음 들어본다 형 방송 와가지고. 게임 끝났으니까. 종료 선수가 잘 안 쓰고 있고요. 그렇죠. 침착하면 용성으로 들어오는 사운드 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드디어 어떻게 보면 나와. 공격이 오는 걸 받아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리실 겁니다. 천천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전팀 선수가. 자 이번에는 시작 맵에서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조금 더 벽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용성? 어 하다 막았어요. 이거는 전팀 선수 침착하게 기본기 운영을 받는다고? 건데 아 강제 이지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까부터 경기 양상이 전팀 선수가 있는 게임은 하단을 맞추냐 막느냐 그 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지를 지금 종래 선수가 올 거예요. 네, 베이지 드라이브? 일단 소비했고요. 이거 뒤로 빠질 거예요 또. 줄사트? 이지 선다? 언제? 이거 이제 카운터 노리고 있네요. 이게 후소총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막히면 네. 끝나기 때문에 기상 왼손 해설 말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 1세트에서 나 많이 막았다. 이제는 이 정도 하면 기상 어퍼 쓰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졌으니까 또 쓰겠어 싶은 거고 안 썼네요. 이거 심리를 잘 꼬고 있어요 종래 선수가. 아 역시 지금, 들어가고요. 이러면 지금 아예 다시 한번 아니, 너무 아픈데요. 아마 안 들릴걸요. 제가 마이크 이지죠? 아 이지? 이거 완전 구려가지고 이거 벽에 몰아서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종래 선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종래 선수 앵글 돌리면서 이제 좋은 앵글 왔다 싶으면 그때 누울 것 같아. 알고 있어요. 이 선수 또 막았어요. 그러니까 종래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걸 거다. 걸 거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이크 사운드가 이 시나리오를 안 깨야 돼요. 전팅 선수가 이것도 흘렸어요. 이러면 날려주고 금수서 다시 한번 학자한테 잡으면서 이지거든요. SMS 983님 결승전 10개 감사합니다. 누룽님 본선 진출 축하드려요. 천혜님 고기는 제가 구울게요. 과연 이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때리고 레이지 드랍 있긴 해요. 레이지 드랍 있고요. 레이지 드랍을 가지고 이지를 거는 건데 번쩍 질렀어요. 힘 안 타 이거죠. 한 번도 안 질렀어요. 이게 사실 작년 12월 달에 종래입니다. 자, 종래 선수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레이, K-레이의 무서움을 알려준 그 선수죠. 그렇습니다. 2020년 WSL 철권 시즌2 1위, 그리고 ATL 시즌1 파이널 2021년에 7위였는데 네. 시즌을 넘어서 ISF의 챔피언이 되고 온 후에 이제 그랜드 파이널까지 3위. 아, 그랜드 파이널 3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이 선수가 어디까지 레이로 보여줄 수 있는가. 사실 네. 레이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하기 어렵고 당할 때 네. 짜증나는데 내가 하자니 너무 어려운 캐릭인데 아 종래 선수가 아니다 레이는 유쾌하다 하면서 저 스틱 보세요. 스킨 보이십니까? 아 어지러질하죠. 유쾌해요. 유쾌하다 못해 약간 네. 현기증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는 사람은 즐겁거든요. 저거 네. 보세요. 네. 아 어필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맞서는 아이뮤지션 선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아이뮤지션 선수 아 예 아뮤 선수 오랜만에 뵙는군요. 그렇습니다. 오프 경기에서 네. 뭐 팀전의 아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 선수가 레브 메이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개인전에서도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한국의 요시미츠가 이 정도나 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렇죠. 코리안 시크릿 웨펀이라는 그렇죠. 그런 이름이 지금 거의 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검이죠. 아, 레이 대 요시라는 거 이게 또 방송 경기로는 국제적으로도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제 말하기를 레이랑 요시랑 싸우면은 정말 재밌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대회에서 보기가 정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8강 지금 저희가 슈퍼 토너먼트 윈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현란한 패턴과 어떤 몸놀림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아이뮤지션 준비했고요. 종래 선수도 저 조이스틱의 스킨 얼마나 유쾌합니까? 두 선수가 경기의 진지함과는 다르게 또 경기 안에서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자 상대 전적을 좀 볼까요? 최근 경기에서 아이뮤지션 선수가 일단 2021년 시즌1 때 만나서 2-0으로 이긴 적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상대 전적이 아주 없진 않은데 근데 되게 거의 적은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네. 그 사이에 뭔가를 준비해 왔을지 서로 모를 거예요. 자 레이 대 요시미츠입니다. 두 선수 준비가 됐군요. 맵이 항상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랜덤. 아 이거는 아뮤 선수가 좋아하는 맵이에요. 예. 아 종래 선수가 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템플을. 네. 아 이 맵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종래 대 에키낙스 아이뮤지션 8강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참 게임 내에서는 정말 재미있고 유쾌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선수들은 그런 장면을 겪으면서도 웃는 게 아니라 진지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노림수입니다. 허를 찌르는 하나의 패턴들 오늘도 그렇죠. 보여줄까요? 종래 선수는 걸 때는 확실하게 걸어주는 과감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소태를 많이 쓰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닿지 않는 저 아이미션의 시작부터요. 아니 시작부터 뒤를 돌았어요. 뒤돌고 송아지로 빠지고 막 네. 다시 한번요. 아 아뮤 선수가 이번에 송아지를 좀 많이 쓰고 있네요. 견제용으로 좋은데 와 이거 외법섬이 걸렸어요. 이러면 데미지 많이 나오죠. 찍어주고 외법섬 리셋입니다. 아오 캐슬까지 맞아 나오죠? 예 레이는 용성을 써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벽 앞에서 저 송아지 타점이 좋네요. 저게. 아 계속 걸리는데요. 랑아 랑아에서 아 447 백덤블링이 났네요. 아이뮤지션 첫 번째 라운드 경쾌하게 출발. 일단 시작은 아뮤 선수가 좋습니다. 자 원원 자세 오 가드 잘했어요. 예 자세 잡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붙어 싸우다 보니까 요시미츠보다는 레이가 살짝 짧기 때문에 네 그렇죠. 패턴으로 승관을 하네요. 하단 다 걸고 같이 하단 걸어요. 둘 다 채를 채우고 둘 다 뒷자세가 있죠. 슬라 갉아먹고 또 갈 생각이 없나요? 자 슬슬 들어갑니다. 용성 유료해지아 신류 그렇죠. 멀리 있을 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176 아직 몰라요 와 검을 뽑아듭니다. 1도 튀기죠. 와 종래 선수가 폭신류 하려다가 네. 실패했어요.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자, 그래도 승률 하지만 아쉬우니까. 네. 이거는 삼타가 약간 욕심이었는데. 점점 아이미션이 네. 예민하게 이 하단까지 반응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라운드 스코어가 많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와, 체력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거. 아 하야부사. 콤보 볼까요? 거의 마무리 됐는데. 가지 않죠. 피했어요. 가지 않죠. 갈타고 피했어요. 마시고 마시는데 한 대 남지 않습니다. 아이 많이 마셨습니다만 저 음료수는 핫식스가 아니었나봐요. 그렇죠. 중요하죠. 지금 하단에 ATL과 함께하는 네. 전설의 음료 핫식스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흔적의 물방울.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 많은 맵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맵 예전에 아이뮤지션 선수가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유명한 맵인데 맞습니다. 아이뮤 선수가 이제 무한맵을 고를 때는 아이뮤지션 선수가 이 맵을 자주 골랐거든요. 아이뮤지션 선수가 이에 대해 흡족할지 아니면 종래 선수가 정말 작전이 있는 건지 결국은 무한맵이니까 먼저 때린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시작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첫 타를 때리는 게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 60초 동안 시계를 다 쓸 각오로 시작되는 맵이죠? 예. 시작은 레이가 좋네요. 오! 뒤잡고? 밖에 띄우진 못했지만 한방 이어주고요. 계속 돌아요? 설명과! 아파요. 칼 넣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불이 살짝 아쉽게 됐군요. 하지만 취설로 성공합니다. 데미지가 계속 나와요. 꽤 세네요. 하고 다시 패턴. 하지만 이거 약간 무리한 게 됐네. 근데 종래 선수도 조금 무리했어요. 서로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스팀이 아니라 좀 생소한 플스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씩의 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프게 때리죠. 그래도 덜 아프게 좀 맞았네. 네. 또 공중 스크류. 아이뮤지션 선수가 자꾸 상대가 뭔가 하게 유도하고 있어요. 빨아들입니다. 네. 하단. 살짝으로 레이가 살살 안 닿고 있어요 공격. 아까는 분명히 레이였는데요. 네. 다 피해요. 이거까지 패턴이었어요. 참수. 와 정말 정신 없습니다. 예 역시 이게 우주 제일검인가요? 방금 또 욕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자꾸 상대한테 프레임을 안. 리셋. 다시 이번에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이지선달 걸고요. 자 이번에 뒤집어주고 종래 이깁니다. 예. 이거 할복하는 척하면서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었죠. 네. 이량퍼. 아이뮤지션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요. 자 종래와 구단스입니다. 종래가 1피 측 구단스 2피 측입니다. 자 요거는 종래 선수가 이번에도 1피를 사이드를 가져갔군요. 네. 종래 선수는 특히나 무한맵을 너무나 잘 활용한 선수라고 아까도 화면에서 보였기 때문에 네. 이 첫 번째 맵이 어떻게 나오건 이겨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맵이 좀 돌맵인데 전 맵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좁은 척 하면서 동글동글해요. 네, 돌리다 보면 좀 넓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크란스 선수가 레이에 대한 대처는 또 옛날부터 하시던 선수라서 네. 굉장히 잘 정립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레이는 역사 속의 그 경험을 통한 정립이 진짜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대웅이.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하던 선수들이니까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종래대 쿠단스입니다. 일단 페이트로 왔습니다, 맵은. 시작합니다. 원잽을 피하고 용성으로 먼저 들어가 봤는데요. 네. 이 종래 선수가 아까랑은 좀 다르게 약간 자세를 잡고 먼저 들어가는데 나락! 아, 하지만 거리가 살짝 짧았네요. 아, 좀 멀었네요. 아, 용성 안 나왔어요. 자, 약간의 커맨드 미스. 네, 야, 용성이 아니고 승규. 하단, 뒤돌 자세. 걸어주고, 너퍼 안전하게 중단. 아, 역시 용건? 아하, 약간의 미스가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저거는 뭐 성공해도 벽은 안 가니까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을 거예요. 짠발로 끊고요. 용성. 오! 자, 이러면 벽으로 가야죠. 나살! 낮은 벽광. 비현출. 자, 레이지 들고 있거든요. 덮어가죠. 레이지 아착! 저 걸었는데 과감한 발사. 아니, 이거 어제부터 쿠단스 선수의 레이지 아츠 판단력이 엄청납니다. 자, 레이지 아츠 자세 잡았는데 그 와중에 걸고 싶죠. 자, 레이가 한 바퀴 돌았고요. 승류가 들어가네요. 이 승류를 원했고 벽으로 갑니다. 자, 한번 때려주고 자세. 자, 한 번 더 자세를 잡았고 풀었고요. 이거를 랑아를 끝까지 안 쓰는 거는 좀 약간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와, 아까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번 종래가 그냥 끊어냈어요. 자, 이번 라운드를 가져온다면은 승부는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안 건져졌고 약간은 아쉬울 거예요. 자, 다시 들어 눕고요. 초풍. 초풍 한번 대초 한번 보여줬는데 아, 벌러덩 그냥 누워버리네. 저 레이는 상단 회피 기술이 좀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때리려고 랑아를 돌렸는데요. 랑아 네, 크게 때렸네요. 카운터 하나도 다 맞았죠? 네. 자, 용성. 아, 여기에서 계속 질러주는 판단이 너무 좋아요. 저 섬광이라는 게 한번 맞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심리가 짧았죠? 네. 방금 좀 위험했어요. 자, 용성. 근데 저 실수에 대해서 이제 종래 선수가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거 좀 띄울 수, 사실상 띄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띄울 수 있는 건데. 와! 그와이에서 하단 크게 걸었습니다. 이러면 벽을 가야 돼요. 용성! 자, 승류. 아, 그거 가기 전에 이미 한번 용성인가요? 아, 용성이네요. 정확했습니다. 아, 2대1 앞서가는 종래입니다. 자, 종래 선수가 은근히 이제 니가와 플레이보다는 상대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빨려 들어가는 쿠단스, 그리고 그게 유효타로 재밌죠 이러면 종래. 자, 상대 한 대 톡톡 치는 게 이제 데빌진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거든요. 네, 이제 세게 때려야 되는데 초풍도 잘 안 맞고 있고. 그렇죠, 레이가 초풍 맞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나락을 그래서 걸었는데 나락도 네. 최대율을 주진 못했고요. 자, 이제 종래 선수가 레이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 하단 자신감 있게 걸 수 있는 타이밍이죠. 2대1로 앞서는데다 체력까지 앞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단스 선수가 오히려 좀 중단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이지가 안 걸려요. 그러게. 나라! 드디어 나락이 장렬합니다. 슈나에 가나요? 아, 벽이에요. 정말. 짓고 이지. 자, 일단 데뷔진 입장에서는 나락을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염축. 잠깐만요. 이거 가나요? 아! 역시 레이야. 자, 레이와 그래도. 와, 이거 로. 야! 의심. 나 후도대. 시간 3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쿠단스 선수가 아무래도 저 로하이가 네. 허치면은 걱정인데. 네. 그렇죠. 저 이타 이에 후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잽을 딱 내밀고 보려고 했는데 네. 아, 후소태에 걸리면서 게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대로 가나요, 쿠단스? 맵 안 바꿔요. 맵을 안 바꿔요? 아, 할만했다 이거죠, 맵은. 네. 맵은 문제가 아니었다. 평소에 이제 드래곤 네스트를 가는데 이번엔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 쿠단스 선수 이번에는 초풍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초풍이 워낙 안 터지다 보니까 네. 나락! 대신 나락! 자, 이제 중단을 많이 심어뒀기 때문에 터지는 것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는데 뻥발. 아, 안전하게 후보 잘 때렸어요. 각도 잘 봅니다. 용성 나와주고요. 이거 카메라가 이제 종래 선수 편인데 벽을 몰았으니까 네. 아, 악마발도 안 닿아요. 지금 벌러덩 트레이를 시작합니다. 하단 뒤로 돌았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래의 턴. 어우, 잘 끝났어요. 장수
뒤잡고 후단스 선수가 이렇게 아 천천히 차근차근 갔는데 그걸 뭉개버리는 저 후소태. 자 비움치고 하지만 시간이 없네요. 잠만 10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어 근데 레이지 받았어요. 레이지 받았어요. 레이지 결단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아, 아, 시간 많네. 잠깐만요. 이거 들어는 가는 안 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망했네요. 야 아, 그야말로 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종래를 향해서 이런 상황들도 조금은 더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 네, 이번에는 종래 선수가 이제 시간도 잘 활용했고 어, 상황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 결국은 맞다내면서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데요. 아, 저 자세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안전하게 끊으려고 비원축을 쓴 건데 그걸 백태시로 피하네요. 아, 큰 기술들은 피해주고 네. 자, 종래가 이러면 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레이가 또 와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아 벽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 또 한번 자리가 바뀌면 그대로 이득이니까요. 네. 살살 아 이거 자 오랜만에 풍신 잘 때렸습니다. 푸단스 선수 와 아픈 무관 내분지 데미지 좋고 이번 라운드 가져가기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어, 이 사독을 정말 잘 때리는군요. 저거는 아예 횡칠 걸 예상을 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자 뒷팔에서 오. 그렇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라이 찍어주고 아까 하단 많이 보여. 오! 우와 초풍 저 자세 잡는 그 순간을 노린 저 날카로운 초풍. 자 다시 가죠. 통발 오. 질러줬는데 통하지 않고 네. 다시 질렀는데요. 아 막았어요. 이거 막으면 확정 DK입니다. 랑하 사타 랑하에서 오우 하단 과감한 하단 루아이 찍어주고요. 자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푸단스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체력을 많이 깎였습니다. 체력이 어느새 역전됐거든요. 오 그래도 다시 단발해서 어 이거 또 한 번 크게 뜨면 이제는 한방 싸움이에요. 어느새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요. 그렇죠 초풍 한번 다시 붙다가 예, 하단 레이지 받았고 어. 레이지라서 푸단스의 모든 상황들 지켜보고 싶은 가운데 용성 자 이 레이지를 받았을 때 푸단스 선수 어? 어어 이거는 커맨드 미치 아 이거 종래가 밀고 갑니다. 2대1 야 이거는 나락을 쓰고 싶었는데 점프가 나가면서 조금 무너졌어요. 아 쿠단스의 인내심이 여기서 무너지나요? 지금까지 정말 잘 참으면서 잘 싸우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캐치한 종래 선수가 더 들어갑니다. 자 비어축 오랜만에 터졌고 여기서 나락을 걸 수 있나요? 비어축 아,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빵발 중단 위주로 풀어가고요. 체력 많이 깎았죠? 짠발에서 네 김비현 오! 자 이거 벽으로 가는데요. 네 확실하게 끝내려다가 좀 긴거 맞았어요. 이제 한 방에 모든 게 결판이 날 수도 있는데요. 아! 과감한 후소태. 와 종래 선수 정말 과감했어요. 진짜 네, 과감했어요. 역시 현생의 레전드죠 종래. 지금 아~ 이 현 시즌을 살아가는 최고의 레전드가 과거부터 이어지는 준비하는 양 선수 종래와 임페스티드입니다. 어쨌든 패자조에 만났지만 아직도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상대 선수를 어떻게 이용하면서 게임을 풀어나갈지 중요할 것 같고요. 캐릭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종래 선수 레이 말고는 안 하고 최근에는 임페스티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쿤남 말고는 캐릭터를 일단은 거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맵이 많네요. 아, 저런 넓은 맵이면은 서로 거절할 건 없지만 파쿤남의 콤보 거리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아, 파쿤남 주도권이 언제 오느냐 이런 게 관심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종래 선수는 이거를 오는 거를 용성으로 끊거나 네. 도망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지를 거는데 결국 쫓아가다가 대부분 선수들이 종래 선수한테 지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바이올렛 시스템입니다. 넓은 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종래와 DRX 임페 서로 패자조이기 때문에 JDCR 선수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정독 중. 맞습니다. 결국 들어오는 거를 왼발이라든가 미들 1타 여러 가지 기술로 견제를 해줄 수 있지만 백대시로 도망다니기 쉽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와 시작부터 강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몬스터테일. 근데 이 용성이 중요해요. 결국 용성으로 견제를 종래 선수가 정말 잘하거든요. 아 호밍기 돌렸고 용성 들어가는데 로키 박탈을 와! 와 브라질리언 킥을 카운터로 이런 하이킹류 콤보가 파쿤남은 잘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종래 선수가 준비를 한 거로 보이고요. 아 이거 팔꿈치로 끊었습니다. 이거? 어? 이거 2타 배제했어요. 네. 파쿤남이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그거를 2타를 배제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방금 저 콤보 미스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체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만약 2타를 쓰게 되면 이제 안지 또 띄우는 심리도도 종래 선수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우 큰일 날 뻔했죠. 방금 푹신호가 나왔죠. 제트킥 가만히 있지 않는 종래에 대해서 이제는 찍어누른 싸움을 가는데요. 아, 두 번째 라운드는 임페스티드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템포를 올리고 있어요. 자, 한 대만 남았습니다. 이걸 로아이 1타로 킥으로 마무리합니다. 와, 이게 제가 봤을 때 임페스티드 선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특유의 무빙인데 똑같은 무빙으로 경기를 하시고 있지 않아요?
사실 비슷한 전개였는데도 종래 선수를 속였다고 보면 되겠죠. 와 이것도 용성도 1타만 했죠. 아하 약간의 미스. 하지만 에너지는 이것도 좋고요. 로키까지 이러면서 양발이라든가 미드라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파쿤도 쉽지는 않아요. 어 이거 사건에서 표권 대박이 1타만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조심하고 있죠. 조심하고 있죠. 아 용성 러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세계가 마무리하는 레이의 네. 어떻게 보면 마무리용 기술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저기들은 알고 있고 랑아 한번 왼발 오다마자라요 후소텔을 썼는데 그리고 승류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제트킥 도로 원원 방대지죠. 로아이 아, 이 하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건 50대 50이기 때문에 찍어야 되고 다시 한번 벽으로 보내요. 반대편 벽에서 이제는 콤보에 맞게 되면 한 방입니다. 종래가 좋은 주도권을 갖고 왔어요. 어? 자세 잡고요. 하단 배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배신 한 번 더. 유타 몬스테일 아직 알 수 없죠. 막았습니다. 원원 다시 강제이지. 다시 한번 오와 이거 무슨 생각이었나요 방금. 만약에 여기에서 리페스티지 선수가 먼저 공격을 했으면 됐지만 여기선 방어를 할 거다. 그리고 리스펙을 하면서 타이밍을 계속 꼬았어요. 예. 어 근데 평소 같은 레이였다면 이거 용성하다가 패링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종래 선수의 특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굉장히 침착하게 하는데 쫓아가다 대부분 선수들이 지치거든요. 지금처럼. 야, 종래 선수의 레이가 오늘 많은 선수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종래 선수의 용성의 첫 번째 효자 기술이라고 생각 들고 그러면서 각 각종 OM권 자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꼭 이지를 걸거든요. 그 50대 50 확률에서 안전한 기술을 깔아오면서 끝까지 깔다가 가끔씩 쓰는데 이게 맞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벽으로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몰아가겠다. 전략이 느껴집니다. 임페 선수의 선택. 임페 선수가 굉장히 좁은 맵을 했어요. 왜냐면 도망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네. 이거거든요. 그 컨트롤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용성, 랑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임페 선수는 그 중간에 있었던 공격적인 플레이는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수장난에서 와우 양발 자 슬슬 미들킥이 뚫리죠. 그렇죠. 이런 공격적인 측면에서 파쿤남의 강점이 있는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버스터 테이크 이렇게 계속 탱크처럼 밀어붙이다 보면 상대가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부담이 됐을 때 하이킥이라든가 오! 상대 IP 그렇죠. 다시 한번 용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랑아 아 랑아 전매 특허죠. 맞습니다. 2타까지 용서 자세 중단 넣었고 하단 다시 한번 하단 불신 두 번 세 번 자 계속 몰아요. 다시 한번 이것도 콤보 잘 때렸고요. 이러면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설마 여기에서 말도 안 되게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멉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브라질리언 킥으로 이득 가져가는데 지금도 빠지는 거 보세요. 저 빠지면서 띄우거나 후소텔 하거든요. 정말 순간 승한대 정도 위험해 보이죠. 벽이에요 벽이에요. 여기서 계속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지 다시 한번 이번엔 뭔가요? 이번에는 야 마마라가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몬스테일 다시 한번 아 이거 일부러 쓴 거예요. 들키가 되지만 네. 한 번은 질렀기 때문에 한번 본 거거든요. 한 대 남은 상황 로아이를 강제이지 걸 거거든요. 때려놓고 강제이지 걸 것 같아요. 강제이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그렇죠. 다시 강제이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이거 몰라요. 척척척척 어디서? 어? 쳐졌고 왼발 쓰나요 왼발 쓰나요. 이야 다리가 길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왼발. 예 다리가 길어서 가져간 소중한 라운드. 그렇죠. 종래 선수가 이지를 걸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고 아 역시 근데 임페 선수가 그래도 침착하게 왼발을 썼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찍어주고요. 승류 또 혹시 배신을 할 수 있다 흘리기까지 입력을 했고 흘리고 이거 흘렸습니다. 이러면 종래 선수가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요 날려주고 벽콘까지 살짝 몬스터테이 압박하는데 오 와, 그래도 써요. 이거는 이제 임페 선수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랑아 너무 아파요. 밑으로 오른발이라든가 하단 아니에요. 자 이거 콤보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콤보 레이지 드라이브까지 들어가고요. 롤라 이게 바로 파쿤나. 예 벽에서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임페스티드 그리고 흘렸고 종래 선수가 반대로 급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시장 맵은 철권 맵 중에 가장 좋고 벽에 몰린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았지만 이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맵 소음이 많은 그 맵 아 무한 맵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이 맵은 사실 임페스티드 선수도 알 거예요. 이 맵으로 무조건 갈 거다 갈 거다 예상은 했는데 당장 두 번째 세트를 이겨야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 이 맵은 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닐 수가 있어요. 방금 같은 스텝은 임페 선수도 쫓아가다가 지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 들어오는 걸 카운터를 안 맞아야 되고
랑아를 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용성이랑. 좀. 그렇습니다. 랑아, 아까 전타 카운터가 나는 상황이 임페 선수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죠? 그렇죠. 뒤로 빠지면서 후도테라든가 승률을 살짝 원그래도 지켜보면서 티소크랜이라든가 데인저러스 어퍼를 한번 때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데인저러스 어퍼가 누워있을 때 건져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허칭부터 때릴 수가 있고요. 자, 로키 카운터. 이제 웬어퍼 다음에 타수 장난을 제가 봤을 때 임페스키 선수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단 크게 걸었는데 이걸 막았습니다, 임페. 그렇죠. 하단을 의식하고 있어요. 네. 마마라간 까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후상에서 찍어주고요. 웬어퍼 양발 하이킥 역시 됐어요. 이거는 종래 선수가 빼졌어요. 왜냐면 반대로 끌어들이면서 본인의 카운터 쳐야 되거든요. 네. 일기 싸움에서 분명히 전 세트보다도 더욱더 낮은 임페 선수의 분위기를 봤습니다. 이 선수, 종래 선수는 용성이라든가 밑으로 오른발 천천히 시간을 다 써야 이기는 선수예요. 보통은요. 예. 그리고 길다 보니까 도망치다가도 걸리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네요. 점핑니 두 번! 점핑니 가고요. 그렇죠. 하이킥 카운터 좋네요. 이 타수 장난이 지금 종래 선수한테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네.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선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종래 선수가 지금 타수 장난을 못하게 아예 버튼을 누르고 있거든요. 계속 눌러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1타만 지금 생각 바뀌었어요. 임페스티 선수. 아, 여기요. 아, 종래. 하이킥이 정말 많이 성공하고 지금 있습니다.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강제 이지. 이지 한 번 쓸 생각? 와이. 티소크란도 있고요. 퍼치는 거. 자, 여기에서 레이지 상태에서 한 방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페. 전 세트에서도 보여줬고 그 파괴력은 파쿰남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격인데 웬어퍼 모두 때리 나오고요. 러쉬 갑니다. 원원 돌고 용성 쓰라요. 용성도 보통 용성을 들어가는 거. 용성 시간 이야. 2타까지는 강제 가드. 네, 강제 가드 이후에 눌러봤는데 이거는 서로가 와. 하지만 쉐어링 하이 시장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갔죠. 맞습니다. 이러면 종래 선수가 이제는 운영을 특유의 운영을 못해요. 달려가서 점핑니 몬스테일 2번. 하지만 눈치를 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발 2타까지 확정이고 몬스테일 타이밍을 읽혔어요. 자, 그러면 또 꼬아야 돼요. 그렇죠. 왼발을 써주는 게 좋은데 강제 이제 뒤로 빠지고 중단. 침착하게 용성. 이것도 노렸죠. 하이킥 노린 거예요. 자, 전번 건졌지만 이어지지 못하고요. 원거리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쉐어링 하리든가 아니면 허친 거 데인저 어퍼를 때려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용성으로 차분히 견제해주는 종래 선수입니다. 자, 계속 용성 밀어요. 시간 끌어요. 이제 20초대로 접어듭니다. 일단 종래 선수 오라는 거예요. 와와와 이거거든요. 예, 니가와를 시전하고 임페 선수도 침착하게 한 방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에너지 반대됐어요. 예, 이제 서로가 좀 도전을 해야 되는 타이밍. 남은 시간 10초. 어떻게 감지했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로킹 레딩 아직 도망가겠죠. 무한 도망. 혁신주 나와있죠. 슬슬. 이야. 혁신주 나와요. 와. 정말 잘 도망가네요. 종래. 1루 2개의 스텝으로 빠질 수 있고 마지막에 혁신주까지 네. 나왔어요. 아, 슬슬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종래의 플레이가 임페에게 닿을까요? 임페는 위기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타수 장난을 받아주다가 또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웨러브 2. 그래서 이거 강제해서 이기는 기술에서 몬스테를 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종래 선수가 노리고 있어요. 저 순간만 포착해서 내가 역전하겠다는데 이런 허치는 거 건져주면 데미지에서 이득을 많이 보죠. 강제 이지예요. 강제 이지예요. 50대 50. 다시 한번 찍고 하단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토테나 승률을 이지 한번 걸까요? 다시 한번 웬어퍼. 야! 이런 콤보. 아! 들어갔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레이자치 유도 유혹한 거고요. 그럼 도망가는 종래 선수 속지 않아요. 레드가 다섯 가지입니다. 레드가 다섯 가지예요. 종류가 많아요. 잘가. 와 이걸 자 원하고 용성 용성. 아 빠르게 반응하는 종래. 역시 효자 기술이에요. 용성은 용성 돌파하고 타수에 이어진 심리의 여러 가지 이번 경기 종래 선수가 승리로 이어갑니다. 지켜봤다. 오케이. 근데 종래 선수는 지금도 어려운 경기를 뚫고 나가면서 상당히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어나가야 되고 JDCR 선수도 패자조를 감당한 것 같은 체력 상태예요. 둘 다 무한맵을 굉장히 사랑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아머킹봉보다는 레이가 조금 더 무한맵이 좋거든요. 도망가는 거 보세요. 종래 정도의 레이라면 사실 모든 경기에서 무한맵을 배제하기엔 너무나 아까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레이가 고평가받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하는 선수는 종래 선수 말고 없다고 봐요. 유일하죠. 맞습니다. 세계구 레인은 지금 유일한데 이 맵에서 무한맵에 대한 소원을 빌지만 그래도 비교적 넓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맵이기 때문에 종래 선수도 나쁘지 않고요. JDCR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국 연잡, 로블로, 디렌더, 후, 브리스까지 나오는 이런 3박자들 여러가지 기술들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아마킹이 세지거든요. 네. 뭐 콤보 거리 자체로는 아머킹도 요즘은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참 멀리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머킹도 굉장히 많은 상향을 통해서 이제는 괜찮은 캐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래 한 번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판단, 그리고 마지막에 안정적인 용성 마무리까지 이 레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이드 셸 선수가 저 용성을 잘 피할 수도 있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예. 아까 뭐 용성 러쉬에 이어서 이 거리 감각이 안 잡히면 승률로 뜨는 아 역심리했어요. 질렀습니다. 이거는 제이드 셸 선수가 보통 많이 안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붙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용성을 끊었죠.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네. JD 시아 선수가 예전부터 횡신을 잘 돌거든요. 마이크로 무빙으로. 아 지금 계속 시계 돌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계를 잘 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랑아 생각하고 시계 돈 거거든요. 어 역시니 모처럼 여포예요. 이제 강제 이제요. 강제 이제요. 자세 잡고 가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잘 때려야 되는. 다시 한 번. 이게 종래 선수의 위력이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레이지 드랩을 가지고 그 무기를 통해서 꼭 성공을 시키거든요. 예, 벽에서 잘 몰아서 잘 때렸습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JD 시아 선수가 완벽한 경기 운영이 나왔지만 와 마지막에 킬각을 보는 종래 선수의 운영에 굉장히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호건은 위협적이에요. 다시 한번 찍고 이러면 그러면 JD 시아 선수는 침착하게 운영하면서 큰 기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전 상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 지금 웬어퍼 다음 짠손이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마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역심리로 본인도 맞았기 때문에 후기라든가 웬어퍼를 깔아놓을 거거든요. 하지만 자, 카운터 났는데 콤보 건졌고요. 이거 벽으로 가나요? 가죠. 아우 실수! 샤이닝! 오히려 더 많이 달았습니다. 예. 랑아? 다시 뭐? 와, 이 시계횡신을 잡는 무빙을 할 텐데 종래 선수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뒤돈 자세 무리하지 않고 질렀는데 막았습니다. 뒤로 빠지고 와 방금은 2타 안 내밀었으면 그렇죠. 투원도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대시 가드까지 했어요. 한 번은 맞았거든요. 네. 아 경험이 만드는 게 참 크네요. 그렇죠. 이러면서 원체 버치고 불수를 마지막 위험하기 때문에 용성도 1타만 썼어요. 자 용성 러쉬 이후에 들어가서 아우 이거 하다 회피. 그렇죠. 이러면서 분화요 분화요 풀었습니다. 중간에 풀었어요. 중간중간 종래 선수가 마이너스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웨너퍼나 훅을 깔아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용성 러쉬 빠져나옵니다. 반시계 돌면서요. 밑으로 오른발 깔아놓으면서 에너지를 더 갖고 있고요. 사건은 다 피하고 나서 딜캐 신유 웨너퍼 찍고 장제 차근히 갑니다. 이거 오 연자브레스 풀 수 있나요? 아 어디로? 넘기나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안 아프거든요. 네. 웨너퍼 다시 한번 강제로 이기는 게 좋아. 움직이지 마요. 자세 잡지 마. 자세 잡지 말고 내가 이 시키는 대로 해라. 맞습니다. 랑아 이것도 안 맞았죠? 이거 시계행신 돌 거거든요? 어? 근데 로아이? 한쪽은 시계 한쪽은 반시계. 와 또 피했어요 시계로! 아니 타이밍을 어떻게 재나요? 결국에는 시계를 잡아야 돼요. 계속 네. 시계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계 돌고 돌고 지켜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컷킥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래 선수가 분명히 알 거예요. 아! 아 인내심을 고갈시키는 이 불스. 가장 중요한 불스가 나왔고 콤보 다음에 후상이 아머킹이 좋습니다. 자, 찍고 걸고 다시 찍고 계속 이득을 가져가고 로우블록까지 다시 한번 강제가 로아이. 근데 지금은 레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하단 걸어주고요. 이제 슬슬 느낌이 오고는 있거든요. 슬슬 잘 돌렸어요. 이제 슬슬 슬슬 이제 한방 패턴을 보여주면 이제 슬슬 레드를 썼고요. 강제이지. 와! 체력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JD 시아 선수가 전팅 선수와 이지도 거의 중요한 순간 다 막았거든요. 또 오늘도 다 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횡신을 잡으려고 엇박자로 타이밍을 꼬고 무빙으로 앞으로 붙었는데 네. 그거조차도 시계횡신 안기로 피했어요. 이 선수의 감각이 정말 날카로워요. 지금 가드를 할 때 곧장 서 있다가 샥 하고 앉아주거든요. 근데 종래 선수가 시계횡신을 잡는 기술까지도 썼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또 시계횡신 가드를 했어요. 시계횡신 가드. 그러니까 시계횡보 가드 뭐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JD 시아 선수는 마이너스 심리에서 D왼손을 은근히 써주고 있어요. 기상 오른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종래 선수가 일단은 레이지에서 역전을 했지만 그 상황까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카운터 메이킹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래 선수 무한맵인데 궁금하긴 해요. 자, 뒤로 빠지다가 와, 시작부터 스터널 겁니다. 이건 로블로 생각한 것 같죠? 아, 한번 더. 이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스터널 되면 앞으로 오른발 우정에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찍히면 당하는 기술들이죠. 그렇죠. 다시 웨너퍼? 웨너퍼. 강제 이제는 웨너퍼로 끊어주겠다. 짠발이나 오리발이나? 너무나 교과서적인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계행신 돌 거거든요? 시계 잡는 기술! 아, 용건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심리에서 오리 뒤에서 훅! 뒤로 빠지면서 슬슬 웨너퍼라든가 짬발이 나올 것 같은데 웨너퍼 짬발! 아 양마반에서 이거 강제적인 의지가 이게 잠그는 운영이라고 하죠. 보통 이러면서 본인이 역전 안 당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 되면 대부분 JD 시아 선수가 이겨요. 랑아! 운영. 아 카운터가 나지 않았군요. 맞고! 아 이제 왜 다 막죠? 지금 오히려 이기는 기술 깔아주고 있는데
다시 밀어퍼? 자, 배신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불스레드가 시계시 커킹! 아! 이거 뒤로 빠지면서 불스 예술이네요! 이거를 맞으면 위험한 건데, 이거 이러면서 일어오는 손이나 아니면 배시하면서 엇박자가 이제 걸거든요? 크로스라이? 또 불스 조심해야 돼. 허침 불스 맞아요, 커킹이나. 랑아! 자세를 잡는 걸 또 끊었습니다. 방금도 그냥 시갱신 놀았습니다. 와! 백대시 불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끝까지 노려요. 제이드 시안 선수는 집요한 부분에서 끝까지 허치는 걸 유도하고 불스레드가 커킹이 나오면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서 마치거든요. 예. 자세 잡고 마운트.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종래 선수가 말린 건 맞지만 이걸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옆으로 잡는데 콤보 볼까요? 피살기? 어? 다시 한번 로블로 아, 체력 다시 한번 유리해요. 이 게임이 일단은 말리긴 했지만 본인 수로 풀어야 돼요. 이럴 때 단단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요. 아, 또 카운터가 났습니다. 로블로 로블로에서 다시 한번 피했고요. 하단까지 강제 이지예요. 하단 걸고 다시 찍고. 이거 레드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때려야 되거든요, 레드 맞추는. 연장 부시나요? 부시나요? 다른 걸로 거나요? 풀었고요. 레드 맞으면 끝납니다 이제. 레드도 마찬가지고. 이거 밑에 오른발도 있는데. 국내 선수 약간 억울하겠는데요. 이거는 JDCR 선수를 리스펙했어요. 혹시나 모르나 2타까지 쓴 건데 오늘의 지금 JDCR의 운영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